자, 오늘 한 목사님의 마태복음 여행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놀라운 이제 구원 이렇게 제목인데 마태복음 8장 28절인데 자, 요한나 집사님 한번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여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한번 이 가다라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자, 여기 가다라 지방은요, 지금 뭐 저게 데가볼리라고 대가 있는 요 지역이 데카볼리 데카폴리스라 했는데 10개 지방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다 있네요. 10개 맞아요? 여기 몇 개? 다. 빨간 게몇이 개? 빨간 게 하나, 10개, 둘, 셋,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맞네요. 10개네요. 예. 여기 이제 그 중에 데가볼리 중에 한 곳인 가다라. 여기 가다라. 또 밑에 우리가 잘 아는 그라사, 그라사 이렇게 그라사. 나오죠. 아, 이제 요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예. 어디죠? 여기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죠. 아, 많이 안 떨어졌죠. 네? 여기 제법 가다라는, 떨어져 예, 있는데? 아니야. 제법, 이게 해봐야 한 3, 4, 한 30km, 40km 이것밖에 안 돼요. 갈릴리에서? 예, 갈릴리. 안 그라사는 처음 제법 멀리 보이는데. 떨어져 있고요. 아, 여기 야뽀강 바로 위고, 아, 그라사는. 자, 그래서, 다 읽었어요, 집사님? 네.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7장이 산상 설교인데, 산상에 내려와서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나는 걸 소개하고 있냐면은, 마태가 나병 환자를 맨 먼저 이렇게 만나는 걸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유대인이죠. 나병 걸린 유대인. 이 사람 백부장 하에는 뭐예요? 이방인. 이방인, 또 많은 사람,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여기서 이게 따르겠다는 제자들을 물리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에 갔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에 그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마태는 그 왕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나라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그 나라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왕의 형상도 잃어버렸다. 예, 자, 우리 인간이 그랬다, 그죠? 예. 이런 형편에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라는 나는 예수의 말씀을 설교는 예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역사라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목사님 서론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산 아래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삶의 영역에서 실현하고 계신다. 각종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선포하신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 집을 받으려면 옛 집을 완전히 부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면
죄악된 몸속에서 왕노를 닫은 옛 자아와 귀신들을 다 몰아내야 한다. 자, 영은 오늘 귀신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풀고 있어요. 네, 네. 영은 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종 구원은 영혼과 몸의 통합적 구원으로 완성된다. 가다라 지방의 귀신 축사 사건은 이 구원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 귀신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하니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는 어디에 들어오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머리에 들어와요. 생각에 들어와. 그죠? 생각에 들어오고 이 생각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몸까지 이제 들어와서 몸을 지배하게 되죠. 계속 지배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사람이 되죠. 자, 3번.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바다 남동 방향에 위치한 지방으로 이방인의 땅과 경계 지역이다. 귀신은 두 왕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 왕성한 활동을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풍랑의 세력을 뚫고 가다라 지방에 가신다. 가다라 지방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살고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하면 특별히 이상 행동을 하는 소수의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인 귀신의 영향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을 향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누가 나병 환자들이며 풍랑을 만난 자들이며 귀신 들린 자들인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자, 예, 자, 예. 자, 아. 자, 집사님 읽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있던 귀신 들린 예수님 강철하고 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강철하고 있다. 간청하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다 이래야 되겠죠? 예수님께 네. 모든 사람은 용의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영물이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영이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소리를 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전한다. 귀신 들린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을 알고 돼지 떼에게로 보내라고 요청하고 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왜 기록할까? 사실 귀신과 돼지 떼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자, 오늘 이게 좀 봐 재미있는 이렇게 사건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귀신들은 사람들의 몸을 거처로 삼고 있던 귀신들로 말미암아 짐승 들린 돼지떼의 몰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마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니까 예수님이 이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모님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네. 이 돼지 키워준 사람은 네. 네. 망하는 건데 예수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 다 모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네.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다 아니 그 법적 알지만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만약에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을 고발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까지 몰살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맞다. 오늘날 같으면 가만 놔두겠냐고요, 오늘 세대에. 자, 읽어보시다. 3월 1일 또. 또한 우리 안에 새 집이 지어짐으로 옛 집인 옛 자아의 죽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가나 누가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의 들어온 귀신은 군대 귀신으로 로마의
한 군단이 6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예, 군대 귀신이라고 누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1군단이 6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1군단 6천 명이나 되고 몰살한 돼지 떼도 2천 마리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나 많은 귀신의 나라의 지배를 받던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단번에 그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신다. 옛자도 완전히 죽었고 마귀의 일도 완전히 멸해졌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돼지 농장들 교회 안팎으로 존재한다. 귀신의 존재가 폭로되어지고 자유를 받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왕을 따르는 성도가 되지만 그 안에 귀신이 왜 웃어요, 집사님? 아니, 돼지 농장 주인. 돼지가 돼지 농장 주인이 나오니. 왜 무슨 돼지 농장이? 네, 그 안에 귀신이 폭로되지 못하고 의식의 거룩과 물질 풍요의 거짓 무화과 나뭇잎 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나라에서 몰아내고 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좋은 옷, 명품 옷 입고 있고, 우리는 무더기 입고 있으니까, 이 거지들아. 이 건물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목사를 얼마나 가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의자만 하나 들고 나가도요, 옆에서. 이제 뭐 이사 가시냐고. 이 사람들이요, 내가, 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게 지금, 자기들이 봐도 지금 기적이라. 주님도 예. 있으니까. 아니, 예. 하나님 제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있어. 아니, 그걸 모르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원리만이 작동하는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시다. 마귀의 이름 폭로되고 멸해져야 하고, 옛집과 옛자는 철저하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죽어야 한다. 나의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자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의 속히 오기를 우리도 바랍니다.